서울 삼성과 인천 전자랜드의 맞대결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홈팀 삼성이 워낙 큰 점수차 앞서 있는 흐름이고요. 4쿼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그 전자랜드는 3쿼터에 좀 득점이 좀 저조했죠. 좀 따라가는 득점을 했어야 되는데 좀 더 벌어졌어요. 네. 그거는 지금 안쪽에서 삼성의 수비를 좀 뚫질 못했고 선수들이 조금 서 있는 경향이 좀 있었고 셀비 선수가 볼을 좀 너무 오래 가지고 있고 선수들 간에 조금 소통이 좀 안 되는 게 좀 보였어요. 네. 그 삼성은 지금 식스맨들이 나와서 수비를 굉장히 악착같이 해주면서 리바운드도 잘 잡고 3점슛도 좀 들어가고 그러면서 점수를 좀 더 벌렸죠. 자, 지금도 뭐 4쿼터에 보면은 좀 젊은 선수 세 선수 이호연 지금 저 이동엽 선수 이관희 선수가 나와 있어요. 네. 김태수는 아직 벤치에 남아 있습니다. 이관희도 오늘 역할 잘해주고 있습니다. 11득점에 스틸 2개 어시스트 하나. 4쿼터 진행됩니다. 이호연 사이드로. 네, 지역방어죠. 안쪽으로 볼트윈 걸립니다. 셀비. 자, 스톱 시키지 말고 바로 공격을 해야 돼요. 한상기 스크린 이후 석점을 시도했습니다만. 자, 지금 이호연 선수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네. 차가희 선수가 좀 미른 거로 판정이 됐어요. 파울 세 개째. 네. 네, 여기서 몸싸움은 모이성은 없었는데요. 오늘 차바위와 정효근 강상재 파울 3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별파 시도 이관기 힘이 너무 넘쳤습니다. 셀비 쪽으로 정효근에게 패스 연결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런 찬스를 지금 못 살리고 셀비, 있잖아요. 셀비 3포인트 놓칩니다. 이관기 빠르죠? 두 점 시도해봤는데 강상재 리바운드. 대각선 패스 박찬희. 한번 볼 스톱 시키고 정효근 문태영을 밀고 들어갑니다. 쉽지 않습니다. 셀비 강상재 스크린 두 점 들어갑니다. 자, 3점 라인 앞에서는 굉장히 정확하죠. 그러네요. 네, 좀 전에도 3점 던졌는데 안 들어갔단 말이죠. 셀비는 17득점. 라틀리프 강상재와 차바위에게 에워싸였습니다. 자, 더블팀을 들어가게 되면은 저렇게 그 수비자 수비 그 더블팀 들어간 선수의 가운데를 뚫리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들어가죠. 네. 그럼 차바위에서 요 가운데 지금 샌드위치 마크가 되는데 요 가운데를 뚫리면 안 되거든요. 아예 링 쪽을 그냥 아예 막아버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지 볼이 외곽으로 나가거든요. 안쪽으로 못 들어오고. 그래서 파울 날 수밖에 없어요. 샌드위치가 되면. 네. 그래서 연습시킬 때는 항상 그렇게 시킵니다. 이동엽입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우, 빼내고 김태슬 백슛 정확합니다. 아, 김태슬 선수 들어오자마자 또 득점해주죠. 오늘 네. 글쎄요. 3쿼터에 이어서 4쿼터도 농구 쉽게 하는 삼성입니다. 셀비 파울 얻어냈습니다. 득점 되지 않았고요. 아, 전자랜드가 뭔가 좀 안 맞아요. 셀비 선수 쪽도 그렇고 이런 것도 보면 셀비 선수가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셀비 선수를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일단 오펜스를 좀 열심히 하고 지금 자기 뜻대로 좀 선수라고 좀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좀 디펜스를 조금 더 좀 강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디펜스가 뭐랄까 좀 더 뛴다? 뭐 그런 게 악착 같은 뭐 그런 게 조금은 없나 이런 생각이. 네. 앞으로 이 전자랜드가 울산, 인천, 부산을 계속 원정을 다녀야 되거든요. 네. 팀이 정비가 좀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 이동엽이 넣어줍니다. 라틀리프 빼주고 김태슬 돌파하다가 다시 이동엽 쪽으로 라틀리프. 차바위 선수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네.
라틀프 선수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뭐 더블팀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차바위와 강상재가 모두 파울 트러블이에요. 네. 정표군도 3개까지 올라왔고. 지금 뭐 파울 4개를 생각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디펜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걸 받아가 라틀리프 커팅! 네. 투핸드 어택! 라틀리프 선수하고 뭐 이동엽 선수, 이관희 선수 이런 선수들의 좀 호흡이 잘 맞네요. 셀비가 3점을 노립니다. 안 들어가요. 아, 잠깐만요. 오늘 4개 시도에서 하나도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동엽 아주 영리하게 했죠. 바로 올라가면 셀비 선수 브록이 들어올 걸 알고 페이크를 같이 했었어요. 네. 아, 더 벌어지네요. 자, 박찬희 선수 그 전전처럼 그냥 막 활기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 벌백입니다. 예. 전자랜드가 다소 좀 힘이 빠지고 있는 경기 흐름. 문태현 타임아웃 요청하는 전자랜드 벤치입니다. 82대 57 스코어입니다. 자, 김동욱 선수까지 들어오면서 공격에 가세하는 현재 4쿼터의 흐름. 3연패로 분위기가 다소 주춤했었던 삼성이 오늘 홈에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전자랜드 2연패 그리고 삼성은 3연패. 네. 예, 그 연패를 끊는 팀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나오는 건데 삼성이 조금 유리하게 됐죠. 라틀리프가 또 오래 매달렸는데 근육 보세요. 라틀리프 신났죠. 지금 네. 22득점 11리바운드 막힘 없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쏘고 있는데 왜 여기 쳐다보고 다들 뭐 하고 있어? 세프트맨이. 아, 그리고 찬이야 와서 플레이를 할 생각에. 지금 안 되는 거 그냥 막 네가 하면 되겠어 지금? 플레이를 우리가 잘하는 팀 플레이를 돌아가라고. 가서 일대라면 돼. 마무리 정확해. 가면 야, 다 이걸로 놀아. 그래서 알겠어. 한번 싸워. 놀고 넘어가고 볼사이 볼사이 백스크린. 야,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플레이. 알겠어. 선수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유동 감독이 이야기하는데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볼을 잡은 사람만 지금 움직이고 나머지 선수들이 좀 많이 서 있었거든요. 네. 유동 감독이 선수들한테 지적을 했고 좀 뭐 1대1만 하지 말고 팀플레이 해라. 선수들한테 지지를 했어요. 네. 4쿼터 지금 7분이나 남아있는데 작전 시간을 소모하면서 유동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82대 57입니다.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셀비 선수나 몰트리 선수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가 미쳐야 되거든요. 네, 미쳐야 되는데 두 선수 다 지금 미치질 않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차바위가 정표근에게. 정표근 볼 놓칩니다. 김동욱 승성 지금 다 안 되고 있어요. 네. 네. 김태수 김동욱 라틀리프 김동욱 2초 남았습니다. 라틀리프 골밑 시간 안에 해결합니다. 들어가도 뭐 좀 수비 나오는 걸 보고선 던지네요. 골밑을 박찬희 두 점 성공. 네, 이렇게 좀 스크린을 걸면서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박찬희 선수. 네. 네. 김동 볼 잡을 때 정효근이 끊었습니다. 정효근 4만치. 자, 정병국 선수와 교대를 합니다. 자, 지금은 박찬희, 정병국, 또 차바위 요 세 선수를 좀 빠르게 하겠다는 거죠. 네. 김동우 라틀리프 두 점 올라갑니다. 너클. 야, 공격 리바운드 같이 잡아줘요. 야, 오늘 리바운드 많이 잡네요. 네.
김동욱 스크린 라틀리프 걸민 문태영 놓칩니다. 차바비 우중간에서 정병구 강상재 석점 너골 김태수 잡아줍니다. 빠르죠 문태영 두 점 올려놓습니다. 문태영 18득점째 정병구 강상재에게 넣을 때 김동우 빠릅니다. 지금 뭐 점수차가 20점 이상 나니까 네. 지금 뭐 라트리플 선수가 좀 많이 뛰었었는데 빼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움직임 가져가는 모습. 자 계속해서 선수들을 많이 바꿔주고 있네요. 네, 김태형 선수 나왔죠. 네, 김태형 선수와 커밍스 선수를 네. 내보내고 있습니다. 차바위가 월트리에게 두 점 놓치고요. 월트리가 다시 한번 가세했습니다. 네. 리바운드가 되죠. 라틀리브 선수가 나가니까 김태형 한 바퀴 휘저어놓습니다. 커밍스 들어갑니다. 네 정확해요. 12득점 박찬이 내주고 강상재 역시 옆으로 돌립니다. 정병국이 들어왔습니다. 멀티 리바운드 골입니다. 천천히 던지면 되잖아요. 네. 왜 이렇게 급해. 커밍스가 앞에 있었는데요. 자,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나 다시 리바운드 따내는 모습. 커밍스가 핑거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다툼. 공격권은 전자랜드입니다. 이동엽 선수가 끝까지 적극적인 움직임 보여줍니다. 네, 리바운드에 대해서 지금 삼성 선수들이 굉장히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참여를 하고 있죠. 네. 리바운드 39개 잡아내고 있습니다. 29개, 그 평균 30개 정도 되거든요. 네. 지금 9개를 돌잡으셨어요. 그 리바운드 차이예요. 이 점수 차가 보면 그 전자랜드 같은 경우 24개를 잡았단 말이죠. 맞습니다. 15개 차이. 네,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박봉진 지금, 선수가 나오는군요. 네, 아예 외국인 선수 두 명을 다 뺐어요. 네. 지금 유동훈 감독 경우는 지금 외국인 선수들 플레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4분 남아있는 시점입니다. 강상재가 쏘고요. 박봉진이 잡는 과정. 공격권은 유지가 됩니다. 이동엽과 박봉진의 볼다툼이었습니다. 오늘 13분 활약하면서 이동엽 선수 리바운드 3개 득점. 네. 김동욱 선수도 바깥으로 빼주네요. 그렇죠. 차민석이 들어갔습니다. 골미 파울입니다. 김태형의 파울. 지금 커밍스를 제외하고는 다 국내 선수들인데 자유투 주어집니다. 네. 지금 전자랜드는 지금 그 식스맨 선수들로 다 바꾸고 있죠. 김종근 선수가 박찬희 네. 대신에 등장합니다. 1분 넣으세요. 오케이. 김종근 88대 61로 점수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흐름입니다. 그 실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전자랜드가 보면 90점대에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득점까지 안 됐어요. 90점은 정말 실점으로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게 주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국내 그 득점 사항이라든가 평균 득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90점 줘서는 네. 게임을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호현 너무 과감했습니다. 공격권 유지하는 삼성입니다. 자, 오늘 식스맨들이 출전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박봉진 선수. 이동엽 빼주고 이후현 3초 남았고요. 자, 슛이 올라가야 되는 흐름입니다. 김태영 쫓겼었습니다. 김종근이 내주고 차바위 4점. 네. 자, 이제 뭐 전자랜드 선수라든가 삼성 식스맨들이 들어왔지만 뭐 끝까지 해야 되겠죠? 네. 네. 이동엽 커밍스 스크린 받고 페이크 동작 이후에 슛을 해봤는데요. 김종근 안양 KGC에서 전자랜드 유니폼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정병구 너걸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기술을 올렸습니다. 차민석 선수의 파울. 네, 리바운드를 잡으면서 지금 박봉진 선수가 리바운드 잡을 때 이제 차민석 선수가 파울을 했어요. 네. 66점 오늘 내고 있는 전자랜드. 실점이 지금 88점이니까 평균 실점 91.5점에 거의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시간 아직 3분 가까이 남았고요. 자, 이렇게 들고 놓치는 박봉진 선수. 네, 박봉진 선수 이 득점하면 케빈의 첫 득점입니다. 네. 아, 첫 득점은 다음 기회로. 네, 다음 기회로. 아, 밀어야 되겠습니다. 이후현 차민석이 내주고요. 김태형 3초 남은 시점에서 페이드웨이는 실패. 차바위 버스터 반칙 얻어내고 득점까지. 차바위 선수가 일단 신장이 비슷하고 그러면 자신있게 지금 로퍼스톱 잘했어요. 네. 자, 3점만이 아니고 저렇게 할 줄, 다방면으로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차바위 득점 18점 올리고 있고요. 자이투는 오늘 4개 쏴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추가 자유투 놓치는 장면. 공격권은 전자랜드. 네, 지금 뭐 리바운 참가를 잘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전자랜드가 볼을 또 건져냈어요. 네. 자, 경기 앉아서 지켜보는 이상민 감독이고요. 20점 차 4쿼터 2분 남은 시점에서 벌어져 있습니다. 김종근 넣어주고 박봉진 파울입니다. 자, 이제 미스매치 때 박봉진 선수가 그 로퍼스톱을 했죠. 네. 이제 골 밑에서는 천천히 해야 되겠죠. 페이크를 많이 쓰고. 자, 커밍스 선수까지 불러드리면서 이제 국내 선수로만 팀을 운영합니다. 자, 이상민 감독은 국내 선수로 다 바꾸려고 했었는데 커밍스 선수가 이제 그 시간을 많이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득점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라고 했는데 커밍스 선수가 또 욕심을 안 내고 패스를 많이 해요. 네. 네. 자, 김명훈 선수가 대신 들어가면서 오늘 선발 라인업에 있는 선수들 모두 경기 투입시키는 삼성입니다. 아, 최은호 선수만이 지금 벤치에 있군요. 19점 차입니다. 이동엽 외적으로 돌파. 김태현 차민석 너클 정병국 차바위 김종근이 내주고요. 차바위 쏩니다. 3점 성공.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죠. 네.
21득점. 차바이가 오늘 석점을 5개를 성공시킵니다. 16점 차. 양팀 선수 가운데 최다 득점을 라틀리프가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차바이 선수 8개 던져서 5개에 성공하고 있어요. 네. 라틀리프 24득점, 차바이 21득점. 지금 사이드에서 벤치 멤버로 다 바꿨는데 지금 전자랜드 선수들이 힘을 내고 있네요. 네. 볼이 흐른 사이에 정병국 선수, 김태형과 1분 10여초 남아있습니다. 차바위, 이호현, 자 최윤호 선수도 나와있군요. 이호현 넣거리입니다. 김종근 빠르게 두 점 올리는 정병국. 많이 따라왔습니다. 16점 차. 네. 근데 뭐 시간상 또 득점 차이상 또 이렇게 승패가 바뀌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자, 4쿼터 초반에 흐름이 완전히 삼성 쪽으로 가면서 네. 좀 편안하게 경기 마지막 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점 슛이 지금 삼성 같은 경우는 17개 시도해서 지금 8개가 들어갔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초반에 점수 벌릴 때 선수들이 골고루 지금 성공을 시켜줬거든요. 한 바퀴 돌아 나오는 김태형. 4초 남은 10점. 넣거리입니다. 김명훈 선수. 볼 잡는 과정에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두 개. 자, 성공시키면 90점 고지에도 오를 수 있는 삼성입니다. 일구 놓칩니다. 네, 오래간만에 애들 나와서 자이투가 또 이렇게 생각대로 또 잘 안 되거든요. 네. 네. 아, 그리고 좀 뭐 오늘 삼성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에 초반부터 신경을 좀 쓴 게 좀 많이 주요했고요. 그리고 또 커밍스 선수나 라티프 선수 뭐 패스라든가 득점이라든가 또 이 선수들 외곽에 있는 선수를 좀 만들어주면서 네. 뭐 득점을 많이 했어요. 네. 그리고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셀비 선수라든가 월트리 선수하고 국내 선수들 간에 조금 게임 운영하는 게 조금 아직도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88대 74 16점 차로 삼성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3쿼터 그리고 4쿼터 걸쳐가면서 더욱더 스코어 차를 벌리면서 마지막에는 후보 선수들로 섹스맨들로 또 경기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3연패를 끝낸 승리가 일단 귀해 보이는 또 삼성이 되겠습니다. 특히 라틀리프 선수가 40경기 연속 더블더블을 가져가게 됐고 커밍스가 제2공격 옵션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장면도 저희가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준비가 되는 대로 삼성의 이상민 감독을 중계석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퀵 인터뷰 때 리바운드를 많이 강조했고 그 결과가 선수들의 기록으로 나왔습니다. 43개의 리바운드를 오늘 잡아냈던 삼성의 선수들 확실히 지난 경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지금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는 평균 자기네 평균을 잡았어요.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13개를 더 잡았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상민 감독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연패 기간 동안 마음 부담이 좀 있었을 텐데 오늘 그래도 좋은 또 결과가 나왔네요. 네, 뭐 아까 뭐 전반전 잠깐 얘기했지만 네, 리바운드가 확실히 좋아졌던 게 제공권에서 앞섰다는 게 오늘 선수들이 좀 플레이하기가 좀 활발해졌고 그다음에 석공 찬스가 많이 남으로써 선수들이 좋은 분위기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벤치니 뭐니 해도 선수들이 할 땐 분위기는 선수들이 잡는 거니까 그렇게 좀 집중력 있게 리바운드에 좀 관여를 많이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 슈터는 없는 것 같은데
어우, 던지는 선수마다 지금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평균적으로 또 확률을 좀 들어가는 그 퍼센트를 보면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뭐 마음 놓고 던져라, 아니면 뭐 살려줘라, 아니면 연습을 많이 했나, 뭐 그런 거 좀 뭐 비결이 있습니까? 그 사실 저희가 네. 시즌 들어가기 전에 조금 외곽 슛에 문제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금 뭐 좀 전에 얘기했던 리바운드 이런 좀 기본적인 게 많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연패 빠질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수들이 조금은 위축이 되고 하다 보니까 플레이가 좀 4쿼터에 사실은 저희가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 초반부터 물론 1쿼터에 치고받고 양 팀 점수가 많이 났지만 결국은 2, 3쿼터에 계속 집중력 있게 박스아웃하고 리바운드 위를 했던 게 오늘 결과적으로 좀 모든 다른 게 다 아프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플레이가 잘 되다 보니까 움직임도 많이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몰리다 보니까 외곽 찬스가 많이 났었고요. 사실 슛에 대한 거는 조금은 좀 관대한 편이에요. 사실은 좀 자신 있게 조금 찬스 났을 때 많이 던지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자신 있게 던진 게 오늘 또 요새 좀 최근에 슛 성공률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커밍스 그 라틀리프 선수는 뭐 칭찬을 해도 뭐 입이 아픈 거고, 좀 커밍스 선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요, 작년에 저희가 이제 뭐, 다들 아시면 마이크 플레이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좀 이타적인 플레이보다는 개인 플레이가 좀 많아갖고, 사실은 좀 고민했었는데, 글쎄요, 뭐, 아직 연습 때보다 조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기대를 더 할 수 있는 선수고요. 뭐, 어찌됐건 이상 코트에 저희가 항상 위를 가졌기 때문에 커밍스 플레이가 나쁘다는 평가는 좀 그렇고, 하여튼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리바운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해줬고요. 오늘은 뭐 수비나 뭐 리바운드, 미드슛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은 점수를 좀 주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3연패 뒤에 오늘 좀 뭐 여유 있게 게임을 하셨는데 좀 마음은 좀 어떠세요? 좀 많이 편하십니까? 아니 다음 경기 또 걱정이 되십니까? 뭐 계속 뭐 매 경기가 뭐 감독 해보시겠지만 매 경기가 필요 말고요. 뭐 어찌됐건 연패를 좀 빨리 끊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의를 두고, 하여튼 오늘 같은 뭐 기본적인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바운드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기본적인 것만 더 선수한테 당부하고, 선수들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인지를 좀 하고 좀 리바운드의 문제를 많이 좀 생각한다 그러면 또 저희한테는 또 빠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좋은 팀 컬러가 나오지 않나, 뭐 삼성만 해도 빠른 공격이 계속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승리 축하드립니다. 이상민 감독이 기본을 선수들에게 강조했고요. 결국 선수들이 역할을 해주면서 오늘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홈에서 앞으로 연전이 이어지는 서울 삼성입니다. KCC, KT, SK를 이제 번갈아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첫 단추를 홈에서 일단 잘 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술 선수가 오늘 팀을 리딩하는 역할 잘 보여줬습니다. 15득점, 이 석점 3개가 중요한 시점마다 터져주면서 결과적으로는 오늘 큰 점수차 승리에 공헌을 했던 김태술 선수입니다. 역시 준비를 지금 저희 중계석에서 하고 있어서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연패를 팀이 당하고 있을 때 포인트가드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잖아요. 네, 많이 봤죠. 네,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선수들이 또 안 움직여주면 또 패스 주기도 힘들고요. 네, 이제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데 오늘은 또 잘했네요. 김태수 선수가 마음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자, 김태수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패를 뭐 이상민 감독은 생각보다 좀 빨리 끊었다. 특히 선수들이 기본을 잘 지켜줬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어땠습니까? 뭐 사실 그 앞에 게임도 뭐 기술적인 문제보다는 선수들이 좀 더 단합이 되는 부분에서 혹은 또 뭔가 좀 서로 안 맞는 부분에서 좀 짜증을 내다 보니까 좀 그런 플레이들이 잘 안 나왔는데, 뭐 이 쉬는 동안 미팅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맞춰보자라는 뭐 미팅으로 인해서 오늘 좀 좋은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리바운드를 좀 라티프 선수 다음으로 많이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좀 잡으려고 노력을 한 건가요? 오늘은 공이 저한테 좀 많이 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도 뭐 팀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3점 슛 같은 경우는 또 고비 때 또 도망갈 때 이렇게 좀 놓쳤는데 어떻게 좀 마음가짐을 좀 던져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뭐 찬스가 나서 던진 건가요? 어떻게 만들어서 던진 건가요? 사실 제가 시즌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슛감이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팀원들의 어떤 응원이 좀
오늘 경기에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슛감이 좋고 한데 형이 너무 좀 자신 없게 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나가서 쏴라, 무조건 쏴라 이렇게 좀 많이 응원을 해줬는데 좀 그런 응원을 듣고 또 경기에 임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네. 체력적으로 좀 어때요?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좀 게임을 뛰었지만 좀 게임 많이 뛸 때는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뒤에 청규범 선수 또 다쳤고 또 백업 선수들이 조금 생각하기에 좀 못 따라온다 뭐 그런 것보다는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백업 선수. 일단 아직까지는 뭐 1라운드고 뭐 비시즌에도 체력 운동 잘 준비했기 때문에 괜찮고요. 뭐 앞으로 경기 수가 많이 남았는데 일단 부상을 안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체력 관리도 잘 하면서 또 몸을 계속 뭐 웨이트나 재활 운동 계속 꾸준히 하면서 몸 만들어서 계속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선수들이 일정하게 역할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가운데 김동욱 선수가 새롭게 가세를 했고 커밍스도 올해 바뀌었잖아요. 네. 호흡 맞추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뭐 일단 동욱이 형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리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결 좀 수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커밍스 선수도 뛰는 농구를 잘하는 선수고 또 감독님이 원하시는 농구에 좀 적합한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직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경기를 거듭하면서 좋은 모습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도 오늘 같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술 선수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삼성이 오늘 경기 홈에서 펼쳤습니다. 먼저 전자랜드를 맞았고요. 하루 쉰 뒤에 KCC 요즘 분위기 좋던데요. 네, KCC가 네. 지금 4쿼터까지 좀 박빙으로 가는 팀인데 저 추승경 감독 얘기로는 4쿼터까지만 가면 네. 네, 시속 경기만 가면 이제 본인들은 자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군요. 네. 바로 하루 쉬고 만나게 됩니다. KT SK까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중요한 홈 연전이 이어지게 되는 서울 삼성입니다. 역시 첫 단추가 잘 풀려야 되는데 삼성이 오늘 좋은 경기했습니다. 전자랜드는 반면에 울산, 인천, 부산을 거치면서 현대모비스, LG 그리고 KT를 번갈아 상대를 해야 되는 다소 좀 힘겨운 상황 앞으로 네, 이어지겠습니다. 일정이 굉장히 빡빡하네요. 하루 사이에 뭐 울산에서 인천까지 가야 되고요. 네. 또 뭐 부산까지 가야 되니까요. 자, 화면에 보이는 줄은 김태술 선수와 만나기 위한 또 사인 줄이 이어지고 있네요. 저희 중계 예고해드립니다. 안양 KGC와 서울 SK의 맞대결 2017년 10월 26일 내일입니다. 목요일 저녁 6시 50분부터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IB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삼성의 3연패를 끊는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줄입니다. 승명대 이상윤 감독, 아나운서 정천우입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